안녕하세요, 마미키입니다. 오늘은 요청 게임 네이키드 킹 오크의 역습 한번 해볼게요. 원래 요청 게임은 네이키드 킹이었는데 그건 유료로 해가지고 비슷한 게임, 같은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라 무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드 세이브가 있네? 뭐지? 워 서바이벌 던전인데 선택은 안 되고요. 선택 난이도가 있고요. 뭐지? 아, 일단 프레임이 아주 그냥 눈에 확확 들어오는 건 2프레임으로 돼 있고요. 뭐 그렇고 그런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너무 충격적인 비주얼이라 가지고 팍팍 넘기게 되네요. 그리고 요 대사도 왜 가운데 안 나오고 위에서부터 나올까요? 좀 여러모로 신경을 썼단 얘기죠, 제작자가. 어디에 신경을 썼냐? 어떻게 하면 편하게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? 이런 데 신경을 썼단 얘기죠. 그리고 스타트 버튼의 해상도가 낮은 게 상당히 눈에 들어오네요. 얘도 2프레임인 것 같죠? 왔다리 갔다리 하고 계시고요. 아, 이게 일꾼이고, 뭐, 얘는 공격 병사고, 그런 것 같군요. 양쪽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이군요. 그래서 배를 째고 생선을 더하든지 유닛을 보내가지고 전투를 하든지 선택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. 아, 이게 체력이 힐이 되나 보네. 포션을 선택해서 뭘 하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. 힐이 안 되는데? 잘 모르겠고요. 개털리고 있고요. 왜 힐이 안 돼? 뭘 선택하라는 거야? 아, 여기다 이렇게 선택하라는 건가? 뭐지? 뭘 선택하라는지 잘 모르겠어요. 선택이 안 돼, 일단. 저게 뭐 선택이 된 거야? 잘 모르겠네요. 적한테 선택하라는 건가? 뭐 써지긴 써졌는데 뭐 하여튼 직관성이 좀 개판입니다. 뭐 이런 게임이네. 약간 스타크래프트 같은 형식의 옛날에 애플의 2D 애플 게임 중에 2D 전략 게임이 있거든요. 이렇게 탱크랑 뽑아가지고 보내고 뭐 이런 그런 거 같네요. 돈이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생산하는 만큼 일꾼에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생산이 되는 시스템. 그래가지고 이 스타트 버튼, 아이템 버튼이 너무 눈에 들어오는데? 이게 맞아? 이거는 아니 좀 다시 그릴 수도 있잖아. 그냥 폰트 글씨 쓴 건데. 업그레이드가 이거 누르면 왠지 다운그레이드 될것 같지 않나요? 아니 여기 폰트는 멀쩡하잖아. 그리고 색깔 요 감성이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? 유치원 감성이라고 그래야 되나? 제가 색깔 칠할 때 그냥 기본 색 중에 특히 파워포인트에서 추천하는 색들 있잖아요. 그런 거 쓰거든요. 약간 그런 감성이야. 눈에 보이는 거, 원색, 강렬한 거. 쟤네도 공수가 있네? 공수사거리가 엄청 길구나. 엄청 약하네요, 공수가. 죽지를 않네, 아무리 패도. 걔한테 이렇게 써지는 거 아니냐고. 이렇게 써야 돼? 이렇게 써야 돼? 말 수가 없네. 뭐할 수가 없습니다. 이거 느낌표는 뭐야? 이제 궁수가 나온다고 적중해? 써지긴 써졌네. 이거 누가 먹은 거야, 이 약은? 하여튼 스타크래프트를 2D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게임이네요. 근데 너무 완성도가 아무리 인디 게임이지만 산속에서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? 완성도가 이게 너무 두렵고요. 구해야지 쓸수 있는 애들이고, 쟤는.
타워가 있네요. 타워도 나중에 우리도 설치할 수 있나 타워? 뭐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지 않나요? 평가가 나름 나쁘지 않은 거 보면은 전략성이라는 측면이라든지 뭐 괜찮은 측면이 있으니까 평가가 나쁘지 않겠죠? 이런 게임은 무조건 배를 째야 되는 거고. 근데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, 어차피. 컴퓨터랑 나랑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지가 지금 설정이 돼 있는 거라 얼마나 배를 찰수 있는지 뭐 이런 거는 해봐야 아는 겁니다. 그리고 유닛을 뽑기 시작하면은 전진을 해야 된다는 거. 요걸 이렇게 쓰면 회복이 되는 거냐고. 알 수가 없네 도대체. 요거를 쓰고 유닛을 뽑으면 걔가 강해져서 나가는 건가? 설명을 해준 것 같기도 하고 설명을 안 해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기 때문에. 뭐 일단 게임 자체는 뭐 컨셉이랑 괜찮은데 이게 좀 너무하지 않나 싶어요, 완성도가. 이게 90년대 나온 게임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잖아. 이게 여러모로 아마추어 티가 너무 나. 무료 게임이니까 그럴 수 있죠. 폰트부터 시작해서 이 배치와 이 여백의 미, 왼쪽으로 치어쳐져 있고 오른쪽은 비어 있고 앞에 있는 건 표시되는데 뒤에 있는 애는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보드만 따로 분리가 되는 뭐 여러 가지. 이게 눈에 안 띄는 것들이 눈에 엄청 띈다 말이죠. 눈에 안 띄어야 될 만한 것들이. 그리고 여기 피가 가득 차 있는데 요 기분 나쁘게 검은색이 조금 보이는 장면. 그리고 위에 이 검은색 두께가 고르지 않아가지고 무슨 맛인지 아시겠죠, 이게? 뭔가 대충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. 그런 걸 자꾸 더 찾아보게 되네. 뭐 어디 맛간 부분 또 어딨나? 볼을 타워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고? 그런 거를 이 메뉴에서 알려준다고? 그러면은 인구 수를 더 늘려준다고? 당장은 필요 없네요. 지도는 뭐야? 이 지도는 무슨 지도일까요? 동네 지도죠. 제작자만 알아볼 수 있는. 뭐 그렇군요. 뭐 지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넣어놨어요, 여기저기. 그러니까 이 유저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생각 전혀 안 해봤단 얘기죠. 왜 생각을 하겠어요? 뇌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. 뇌만 없었어도 생각 안 하고 더 편하게 살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제작자가 아닐까? 자, 이제 뭐 많이 나오고 있고요. 닭고기가 없다고 합니다. 해골이 닭고기는 왜 먹지? 치사를 발라 먹으면 될거 아니야. 얘네가 닭병가? 아니, 해골 뽑는데 닭고기가 왜 필요해? 전 컨셉 알수 없고요. 저 뒤에 숨으면 무적이네. 나도 같은 작전을 썼었죠. 성체력이 엄청 많기 때문에 성 뒤에서 활 쏘면 무적이다. 컴퓨터가 똑같은 짓을 하네. 선생 양아치구만. 이런 식으로 일단 유닛도 뽑고 새로운 유닛도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, 뭐 나름 생각보단 제가 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서 그렇지 생각보다는 재밌어요. 근데 좀 그렇다, 좀 다듬어야겠다 그런 느낌입니다. 동영상을 시청 후 마법의 공수를 받으세요. 판매가 2,000원. 이 아이템 그렇게 파시는구나. 아, 그렇게 장사를 하신다고 합니다. 상점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코인 더미 9,900. 이런 거면서 보통 대충 게임이
10,000원짜리 게임이라는 건데, 아, 일단 이 개발자분은 한 1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, 요 에셋을 좀 사야 되지 않을까. 아르바이트를 구해가지고, 이 프레임으로 된요 그래픽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. 뭐 그런 생각입니다. 이거 혹시 너무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디스를 너무 한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, 이거 좀 그렇잖아. 어쨌든 제이크 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 다시 들어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